너 아직도 그 게임 아니야? 이거 신작인데 한번 해볼래? 이게 뭐야? GTA 전자파에서 살아남기? 당신의 캐릭터를 선택하십시오. 주부, 학생. 역시 엄마가 말레비지. 집안에 전자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이템을 사용하여 전자파 수치를 낮추세요. 숫, 선인장. 이거 당연히 1번 아니야? 전자파 차단 효과가 없습니다. 아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어이없네. 어? 야 이거 선인장이잖아. 전자파 차단 효과가 없습니다. 현금을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파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야, 아. 그걸로 되겠냐? 아니, 이게 뭐 이래? 아, 진짜 마지막이다, 진짜로. 아, 역시 나한텐 그래도 어울리는 건 학생이지. 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빵을 데워 먹으십시오. 전자파를 피해 얼마나 떨어지시겠습니까? 0cm, 30cm, 1m. 그래, 이번에는 좀 멀리 떨어져 보자. 1m. 1m가 선택되었습니다. 일진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잘 먹을게. 뭐야? 일진이 빵을 가져갔습니다. 미션 실패. 아 뭐야, 이게 뭐야. 전자파 잘 아는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틀린 게 많아. 아씨 더워. 잠깐! 생활 속 전자파 바로 알기. 첫 번째, 숯, 선인장 등의 식물은 전자파 차단 효과가 없습니다. 두 번째, 생활 가전제품은 30cm만 떨어져도 전자파가 10분의 1이나 줄어듭니다. 세 번째, 요즘 사용량이 많은 손선풍기도 너무 가까이서 사용하면 좋지 않습니다.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올바른 정보로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세요.